고대의 미래를 점치거나 치아를 다시 나게 하는 약으로도 사용했다는 이것. 바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입니다. 석유라는 명칭은 바위와 기름이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언어의 기원으로 보았을 때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석유를 사용한 것이 그 시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 중 일부 성분들이 태양열과 땅 표면의 열에 의해 공중으로 날아가면 역청이라는 천연 아스팔트로 변하게 되는데요. 고대인들은 이 역청을 오늘날처럼 토목과 건축에 활용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은 벽돌을 땅에 깔아 최초의 포장도로를 만들었는데 벽돌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북유럽의 바이킹들도 배에 방수 처리할 때 역청을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토목과 건축뿐 아니라 미라를 만들 때도 사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송진과 소금 향료 등을 더해 방부제로 사용됐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학자 폴리니우스의 저서 박물지에 따르면 역청에 술을 섞으면 기침과 천식의 특효약이 된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어떠했을까요? 5에서 6세기 남북조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치아 등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역청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무기로 사용한 흔적도 있는데요. 1000년 가까이 존속됐던 비잔티움 제국에는 오늘날의 화염방사기 같은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끼얹으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길이 커졌는데 학자들은 역청을 연료로 사용한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연료로서 석유의 쓰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1850년대부터입니다. 그 배경엔 고래 기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을 밝힐 때 고래 기름을 사용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석유였는데요. 새로운 연료원이 필요해진 사람들은 석유 산업을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상업용 유전이 개발되며 등유와 가스 등이 고래 기름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축, 의학, 무기, 연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석유. 우리는 어떻게 지금처럼 석유를 뽑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